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 조영남이 전처이자 배우인 윤여정에게 쫓겨난 후 사랑 없인 못 살아요 노래를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사실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0일에 방영된 KBS2의 부르의 명곡 방송은 자티스트 조영남을 주제로 한 특집이었습니다. 가수 디셈버 DK는 이날 조영남 선배가 어떤 분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 받은 편하게 노래해도 좋다. 마음대로 해라는 조언을 전하며 정말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노래해보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DK가 선택한 곡은 1988년에 발매된 사랑 없인 못 살아요로 조영남이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영남은 그 이야기는 좀 다르다 며 김한길이라는 국회에서 활동하는 지금의 내 친구가 작사자인데 처음 집을 잃고 나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곡을 만들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곡의 시작 부분은 김한길이 썼고 끝 부분은 내가 썼다 고 부연했습니다. 그 다음 조영남은 이 곡이 나와 어울리지 않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나 자신도 두 번의 이혼을 겪었으니까 라고 말하며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내가 사랑을 너무 과장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이혼 후에도 양쪽 모두 잘 지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모든 것이 잘 된 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에 방영된 TVN 스토리 회장님의 사람들 프로그램에 가수 조영남이 게스트로 참여했습니다. 김수미를 만나기 위해 온 조영남은 김수미 씨는 정말 독특하다. 내가 그림 대작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진중권 씨가 나를 위해 조자룡처럼 나서서 방어해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수미 씨의 부탁으로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해준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것이 김수미 씨에 대한 고마움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수미와의 깊은 인연을 공개했습니다. 조영남이 전원일기에서 윤여정을 제외한 모든 출연진이 나온 것 같다며 전처인 윤여정을 갑작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미는 발끈하며 여정 언니도 출연했어 전처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남은 윤여정에 대한 언급을 계속했습니다. 요즘 화양연화 같은 제일 행복한 시기야. 딸이 일하고 조카가 밥을 해주니까 딸은 나의 일만 하고 라며 직장을 그만둔 뒤 미술 재판을 하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딸이 앞으로 일을 맡겠다며 항소를 제안해 매니저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수미는 조영남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는 정말 순수해. 그의 철없음과 정신연령이 22살인 것을 나는 알아라고 했고 조영남은 나이가 들어 철이 들었다고 해도 나는 22살도 안 되는 중학교 2학년 정도란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김수미가 인생에서 그런 대사건을 겪고 나니 철이 든 것 같지 않니? 마치 큰 산을 넘은 것 같은 기분이야. 나는 이혼을 제외하곤 평범하게 지냈어. 라고 말했고 조영남은 여정이가 날 내쫓은 일이 내가 화가로 거듭나게 했으며 여정이는 나를 밀어내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적인 배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수미는 윤여정 선배는 인터뷰에서도 참 순수하게 얘기하더라. 서울로 올라와 생계를 위해 일했다고 하셨어. 선배와 난 두 살 차이지만 배울 게 많아. 나는 연기를 좀 자유롭게 하지만 선배는 대본을 철저히 분석하고 몇천 번이고 복습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전했습니다. 조영남이 금식 만드는 재능은 뛰어난 지능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예술적인 일이다. 나는 음식을 천재적으로 잘 만들었으며 심지어 와이셔츠와 양복까지 직접 제작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걸 가져와야 했는데 가져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김수미는 그 사실을 몰랐다며 방송에서 여정 언니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용건을 만나 조영남은 춘 씨와 미아리에서 사귀고 있을 때 용건이가 새 차를 구입해 나를 태우러 왔다고 들었다. 그런데 군화가 처마 아래에 있었다고 하더라. 그게 사실이냐고 과거의 비밀 연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건은 그때 우리가 드라마를 같이 촬영하고 있었다. 윤여정 씨 집에 같이 출근하려고 형의 차를 빌려갔었다. 그런데 거기서 군화를 발견했다. 조영남이 휴가를 나와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르려고 했지만 결국 혼자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간지에 관련 기사가 실렸다고 답했습니다. 1945년에 태어나 현재 79세인 조영남은 윤여정과 1974년에 결혼하여 두 명의 아들을 낳았으나 1987년 조영남의 불륜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윤여정은 결혼 당시 연기 활동을 멈추고 미국에서 가정을 돌보며 1970에서 80년대 미국에서 두부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에 조영남이 좋아하는 두부를 만들기 위해 직접 콩을 갈아 두부를 제조할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남은 윤여정에게 너는 못생겨서 같이 있기 힘들다,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나타났다라며 가혹한 말을 하며 윤여정과 어린 두 아들을 버리고 바람을 피웠다고 전해집니다. 조영남이 18세 어린 여대생 백모 씨와의 관계가 밝혀지자 윤여정에게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 고 하며 아빠와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으니 소박한 방 하나만 달라고 불륜 상대와 함께 거주하고자 제안했던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윤여정과의 이혼 후 조영남은 이혼 이유를 세심한 성격을 지닌 아내와의 조화롭지 못함으로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외도가 이혼의 본질적 이유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조영남은 자신의 연애 이야기를 다룬 책을 출간했는데 여기서 그는 춘여정과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것은 내 부정행위 때문이며 단 두 번의 부정행위로 그동안 쌓아온 가정과 명성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실수로 인해 이혼하게 된 조영남은 방송에서 여러 번 윤여정을 언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첫 결혼 생활이라고 회상하면서 그 시절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활용해 미술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배우 윤여정은 재기에 성공해 2021년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획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영남은 윤여정의 수상이 바람을 피웠던 남자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복수이자 최상의 복수라고 언급했어요. 조영남은 자신의 발언이 미국식 농담이었으며 얼마나 멋진가, 재미있지 않느냐, 논란이 될 것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발언은 윤여정의 업적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한국 배우로서 처음으로 아카데미 상을 받아 국가적으로 큰 영광이었다. 평소처럼 조용히 축하하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고 자신이 겪은 바람기로 인해 최고의 복수를 경험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2021년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획득한 것은 전 세계에서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녀가 7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룬 성과는 많은 이들에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윤여정 씨의 젊은 시절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천재 여배우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한 개성 출신으로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 그녀는 그 배경 덕분에 솔직하고 촌철살인적인 말솜씨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양대에 입학한 윤여정 씨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당시 김동건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동건 씨의 권유로 TBC 탤런트 공채 시험에 응시하여 1961년에 탤런트로 선발되어 TBC의 3기 탤런트가 되었습니다. 신인 시절부터 뛰어난 활약을 보인 윤여정 씨는 TBC에서 조연으로 활동하다가 3년 후 MBC로 옮겨 1971년에 장희빈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혼의 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혼을 당했다고 공개하면서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모두 넘겼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영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윤여정 씨는 38세에 국내로 돌아와 연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회복 기간을 거쳐 드라마 반역을 통해 다시 연기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MBC 전원일기에 출연하는 등 생계를 위해 조연 역할도 지속적으로 맡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연예계의 변화와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윤여정 씨에게 역할을 주려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여정 씨는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어떠한 일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기가 그녀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고 아이들과 함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지 여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 역할도 거부하지 않았고 많은 오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김수현 씨의 지원을 받아 그의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